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당 9분씩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9분간 주도권을 잡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두 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고요.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장기표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표 후보자님께서는 장류 소각장 증설 재검토 공약하셨는데요.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소각장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돼야 된다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소각 그 후보자님의 이 공보물을 보면 장류 1동에는 소각장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후보자님 소각장이 소자도 없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소각장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그 우리 지금 현 허승권 시장님께서 한 공약과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허승권 시장님이 공약한 거 장류 소각장 문제 시민 뜻모와 해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장기표 후보자님은 그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 복판에 소각장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금방 없애라 할 수는 없지만 정설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장류 소각장 정설 재검토를 시민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 소각장의 공약을 갖고 나오셨으면 적어도 후보자이시면 소각장에 대한 한 복판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공약을 갖고 나오셨어야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표 후보자님의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 대표 연설 중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고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하셨는데 이 제안들이 국회에서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죠. 그 국회의원들이 누구 어떤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 줄 아십니까? 그거는 뭐 어느 당이든지 그거는 그게 바로 지금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후보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현재 미통당에서 후보자님은 특권을 내려놨다고 하셨는데 미통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과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후보자님 공약을 당에서 반대하면 공약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이것이 법 개정되기 전에 설사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민 여론을 환기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이 저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말하면 세비 30% 삭감하고 또 이 보좌진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이런 공약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통당이 제가 설득하면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그 후보자님 그 전략공천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토착 일꾼이 있었습니다. 서종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일꾼 토착 일꾼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락을 왜 하셨는지 요 김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왜 김해 내로 오셨습니까? 대단히 지금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그 불만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국회의원은요 한편으로는 지역 사업을 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즉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저도 이 서종길 후보가 김해에서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활동해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도 서울에서 할 일도 많지만 예.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예. 부분 예, 질문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답변. 우리 김정호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후보자님의 공약을 다 보면 다 친환경이고 다 뭐 만들 틀에 만들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다음에 그 어쨌든 민주 그 지금 김해시에서 전국 체전도 개최하겠다 이런데 다 돈이에요. 근데 좀 실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촛불 이후로 민주당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아 다를 것이다, 아 다르게 할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종호 후보자님의 공약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건설이에요. 다 건설. 근데 저는 그 건설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뭐 이명박 4대강 공약처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제 실제로 선거 운동할 때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대강 이명박 공약하고 이 건설 짓는 거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예 듣고 싶습니다. 네, 개발과 보존은 늘 갈등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해 발전의 여러 가지 대안을 공략화한 부분은 일견 개발 혹은 건설로 보이기도 합니다. 트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개발하고 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환경과 개발은 공존해야 되고 사람 중심으로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립자연휴양림을 용지봉에 합니다. 숲은 가꾸면서 보존을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네, 후보자님 없죠. 잘 들었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 보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 보존이 아닌 거예요. 건설인 거예요. 건설. 4대강 건설. 4대강 건설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류 소각장 정설에 대한 부분 정설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조건부 조건부에 어떤 찬성입니다. 조건부가 들어갑니까? 그 작년에 우리 그 영양급 비대위 그 주민들께서 그 비가 오는 날에 추운 날에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그 의원님, 그 이제 후보자님 지역 사무실까지 가셨을 때 문 열어 주셨습니까? 문 안 열어 주셨죠. 제가 문 안 열어 주셨죠. 그런데 네. 어떻게 지금 지역의 울군 후보자로 나오셔가지고 예, 정설하겠다. 그거보다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정신이 뭡니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존중하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그런데 그런 분들 마음을 좀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로서의 마음을 먼저 사과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주민 지상대책위원들 고생하신 거 알고 그 문제 제기가 앞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역도 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후보자님 그분들하고 지금 주민들은 잠깐만 좀 이야기할 지금 주민들은 제주도권 발언에서 주민들은 이게 창원 쓰레기 50톤 왜 가져오느냐 그냥 우리 쓰레기 우리가 태우고 우리가 하고 쓰레기 줄이고 그렇게 하자 왜 창원 쓰레기 가져와서 굴뚝을 하나 더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왜 자꾸 아프게 하십니까? 그 사실관계를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주임 후보님. 강력화하는 게 창원 쓰레기 하루에 50톤 가져온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팩트 아닙니까? 들어있죠. 근데 굴뚝이 두 개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장류소 하나 더 정설하는 거 아닙니까? 정설. 소강로를 예.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예. 주민의 말씀, 주민의 길을 다 만져듣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셔야죠. 네, 배주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서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9분의 주도권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시작해 주시죠.
장기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기표 후보님께서는 오랫동안 중앙 정치를 해오신 대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20개월 된 초년 국회의원이라 국회의원의 자질 검증 시간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요, 전문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성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좀 망설여지는 질문인데. 네, 괜찮습니다. 예.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셔서요. 네. 장기표 후보님의 정치 역정을 보니까 네. 지역구 뭐 몇 번 나오셨고 비례도 두 번이나 나오셨고 이번에 몇 번째 출마하신 겁니까? 아, 저도 잘 모를 정도인데요. 이번에 일곱 번. 아니, 일곱 번. 그건 명확하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헷갈리는 거는 정말 당을 많이 만들고 바꾸셨더라고요. 당을 네. 몇 번이나 바꾸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 모르시는 모양이구만요. 예. 저는요, 기존 정당을 가지고는 정말로 나의 꿈을, 즉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보아서 말하면 신생 작은 정당들을 만들다가 보니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것이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당을 만들게 되었고 또 출마도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일곱 번째잖아요. 예. 아까 말씀 자질이 전문성이나 책임성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뭐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의 입신 출세 이걸 중심에 놓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바램, 지역 실정에서 해결을 바라는 현안들에 대한 대변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바로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예. 예. 그렇다면 예. 지금 대선배님께서 예. 그 일곱 번째까지 도전하는 예. 게 조금 무색하지 않습니까? 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신임도 받고 벌써 대도 몇 선을 하셨을 텐데. 아,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 이걸 모르십니까? 신생정당에서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정의당은 특별히 존재했는데 그것은 노동자 밀집 지역 몇 군데에서만 있었을 뿐입니다. 장기표 후보님. 어느 누구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나 전주에 가서 국회의원 당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는 그 대선배님을 네. 보면서 안타까운 게 김대중, 노무현, 현재 문재인 대통령 1위까지 뭐 민주화운동의 대부로서 좀 함께 하시고 협력을 했더라면 예. 일찍이 장기표 후보님의 그 꿈 예. 굳이 신생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예. 그런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무척 안타깝게 들고 예. 이제 와서 독재를 했고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예. 왜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해오셨던 예. 그 꿈과 가치를 실현시켜 보려고 예. 풍찬 노숙, 예. 어려운 정치 역정을 걸어오신 선배께서 예. 왜 미래통합당에 예. 합당을 하고 예. 여기에 출마를 하셨는지 예. 참 안타깝고 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참여했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거들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말하면 중도 보수 세력이 좋습니다. 총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랬고 누차... 그다음에 또 아니 그 요거는 꼭 말해야죠. 그 질문이 예. 아까 그 안타까워 하신 데 대해서 예. 참 좋은데 제 일, 즉 50여 년 동안 제가 준비해온
국정운영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야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향 김해인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심판 이것은 이번 총선에서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어떡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 뭐 집권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 코로나 사태 오히려 반전이 생겨서 더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 심판이 네. 가능하겠습니까? 예, 요즘요 요즘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엄중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배주임께 배주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장기표 후보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민주운동의 대부이긴 한데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정말 시대 흐름과 불화를 이루고 불화가 되고 국민들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의식과 동떨어진 어찌 보면 그렇게 뭐 이 괴리가 막 생겨서 오늘의 장기표 후보님 모습으로 그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뭐 엄청난 예. 오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오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정의당 배주임 후보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마치 배주임의 주장이 그 사실인 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건강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시에서 뭐 그 TMS로 다 체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안 믿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의 건강 그 영양조사 또 환경 영양조사 무려 10억 정도 들여서 4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 지역 주민들 참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대위 위원들은 참여를 거부했어요. 그래놓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객관적으로 혹은 공정하게 그 지역 주민들 우려한 사항들을 조사를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유 그 저는 제 공약은 장유 주민들이 만들어 주셨고 제 1호 공약으로 장유 주촌 쓰레기 소각장 백제화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돈 들여서 해야죠. 하는데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참여 안 하십니까? 어떤 참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한번 불려줬습니까? 아니, 그 현수막 다 붙어 있잖아요. 언제 한번 불려주셨냐고요, 누구를? 후보자님께서. 아니니까. 아니, 그거는 TMC가 하는데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장유 소각장 정설이냐 이전이냐 문제는요. 출발점이 잘못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20년, 15년, 15년 그러니까. 사용하고 5년 더 되고 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수렴, 당연히 건강은 조사해야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시고 참여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네, 김정호 후보의 주도권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후보님들은 9분 안에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좀 요약해서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9분 안에 시간을 좀 안배해서 질의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에게 9분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저 김정호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 조국 사태가 우리 국민들을 또 특히 젊은이들을 얼마나 실망과 분노에 차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는 지난
작년 8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본인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죠. 예? 올렸네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 주실랍니까? 아, 예, 제가 뭐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 걸리고.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요컨대 하여튼 옹호했습니다. 조국 씨를. 지금도 옹호하고 계시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뭐 국회의원 입법을 다루긴 한데 예.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판단, 평가 예.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 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재판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발언을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사실, 그래, 지켜봐야 좋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지금 옹호한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때는 왜 옹호했습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니, 전 그런 정도의 기조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기조가 아니라는 게 사실, 그다음에 언론이 또 사법부가 진행하고 아니, 있는 시간이... 것을 뭐 먼저 결정을 내리고 여론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였지. 아니, 여론재판을 저 조국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어? 옹호하는 사람도 조국 사수 정경심을 사랑한다. 얼마나 그 여론몰이를 했습니까?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요. 정말 이저 자질검증 시간이 아니라면 제가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 우리 김정호 후보는 말하자면 이 의원 하위 평가 20% 안에 들어가지고 컷오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컷오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컷오프가 될 뻔한 거고 컷오프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당내. 재심을 신청해서 이게 지금 다시 경선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관위가 그렇게 했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최고위원회에 뭐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컷오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었죠. 아니, 일단 컷오프 돼가지고 후보 자격이 없었고 그다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된 겁니다. 뭐 그것도 그 이상 또 더 저기 그다음 또 하나요. 이 거의 컷오프 되지 않기 위해서 무려 작년 10월 달에는 75건의 법안을 제출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에 말하자면 10월 30일에는 14건, 31일에는 25건 이렇게 하루에 이런 많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이 입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이 컷오프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발버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장기표 후보님, 예. 저도 뭐 20개월밖에 국회의원을 안 했습니다만 예. 요때 뭐 75건 법안 발의는 혼자 예. 하는 게 아니고 공동 발의가 포함돼서 예. 숫자가 좀 많은데요. 제가 연중으로 하면 350건 정도 됩니다. 예. 대체로 예. 관록 있는 분들은 더 많고요. 예. 이게 대표 발의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 발의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대표 발의는 35건 했는데 이것은 저희 입법 보좌관 비서관들이 정말로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자료 모으고 준비해서 예. 또 민원도 듣고 입법 조사처에 예, 자문도 구하고 오히려 그렇게나 무더기를 했기 때문에 말하면 하위 평가에 들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때는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컷오프 자체가 이야기 안 됐었어요. 네, 그다음에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자질 검증이 아니라면 정말로 예.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 아까 우리 대선배 때 대선배로서 그런데 예. 천상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항 갑질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 그 정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갑질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비난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으며 더욱이 아까요 노무현 정신의 그
가치를 또 정신과 가치를 계승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정치 초년생의 불찰 실수였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또 정중히 오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정치 초년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람됨의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주임 후보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조국 사태가 생겼을 때 정의당에서는 말하자면 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얼마나 지금 많은 소동을 끼쳤습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지금 와가지고 이 심상정 대표가 그때 말하면 조국 씨 임명에 동의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그 배주임 후보께서는 그때 당시에 조국 씨 사태 당시에는 어떤 입장을 가졌으며 지금은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심상진 대표님께서 그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셨고 사과 부분을 했고 저도 그 심상진 대표님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요. 근데 그래 심상진 대표의 입장과 같이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조국 씨를 그 옹호했습니까? 옹호가 아니고요. 네. 그 조국 씨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네. 그 당시에는 정의당이 좀 깊이 있게 못했기 때문에 그 현재 그 조국 사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국민들이 너무 실망한 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던 겁니다. 저 후보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조국 씨 같이 불법과 비리의 극치, 위선과 이 기만의 전형인 사람을 그걸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만약 과연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도덕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네. 당이 지금 미통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누가 지금 어떤 당에서 네. 미통당은 어떻습니까? 미통당이 지금 현실 아니, 어제 아래 뭐 나왔습니까? 어떤 정당도요. 지고지순한 정당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지금 미통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누굴 그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 지금은 이게 저는 잘 그 아 그럼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자기가 좀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합니까? 그럼 큰일 나죠.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하는 것은 꼭 교장 선생님 인격자에서만이 아니라 교장 선생이기 때문에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 국민들이 조국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당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던 겁니다. 조국 장관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무부 어떻게 자격이 있고 없고 어떤 기준으로 그 35일 만에 서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